다시 시작. 1층에서 운동하고 있는데 와이프가 뭐 수육 먹으라고 같이 먹을 줄 알고 왔더니 너희들만 먹으라 그래서 지금 잠깐 촉이 나갔습니다. 이거보다 뭐라 하지? 버퍼링 심한데? 뭐 이제 막 턱걸이 해가지고 이제 우와 이제 쭉 하면 되는데 아나 진짜 내 여자랑 뭐라 할 수가 없어. 내 턱걸이 보험은 완전히 난리가 났어. 이거 햇빛에 이렇게 계속 노출시키면 안 되는데. 남부자 직접 받는 것보다 이게 낫지. 네. 음식만 이렇게 다 왔어요? 네. 우리는 뭐 마실 거 안 가져오고요? 네, 이렇게 갔어요. 어디 있어요? 먹자. 아, 땡 먼지 몹시 많이 떨어졌대. 여기 앉아. 챙겨주느냐고. 네. 나만 주시면 빨리빨리 치고. 야, 달래진 않은데? 좋아요. 나 아니고? 네. 양말을 신고 신발을 신어. 고무에다 맨발을 신으니까 냄새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을 차려놓고 이제까지 장거리 대화하고 밥 딱 먹고 와서 운동 막 시작하는데 당신이 점심을 안 먹은 것처럼 지금 먹자 하니까 같이 먹 그 밥 먹은 것도 우리는 아 배불러요 안 먹어 이러지 않고 예, 같이 먹어요 하고 왔어. 근데 딱 왔더니 나는 먹었어요 안 먹어요 너희들 먹어 기분이 상하냐고 안 상하냐고. 난 먹지도 않는 수육을 내가 눈치 보면서 챙겨왔잖아요 내가. 아니 무슨 말인지 이해 다 했으면서 또 못하는 소리 하네. 시간이 1시잖아요 내가 지금. 바로 아침 먹고 운동 조금한 줄 알았어요. 배부르다 말을 하면 안 챙기지. 당신이 먹자하니까 나는 먹은 것도 말 안 하지. 먹을 걸 먹으려고 같이 발 맞춰서. 근데 안 먹었나니까 시원히 젓가락 두고 배불러 그러잖아요. 몇 시에 먹어서 밥을? 방금 먹고 운동으로 나왔다니까 양치질하고. 난 양치질이 20분 걸려. 간식 먹고. 드셔 간식. 수육이잖아. 그러니까 무슨 간식. 말인지 다 알아들으면서 그냥 못 알아듣는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모르는 척 하지 말고. 나는 안 먹으라는 말을 하면 안 되지. 아까 그랬어야지. 나는 먹을 거 다 먹었는데 당신하고 시연이 먹을래요 했으면은 나중에 먹을 게 우리 계속 운동하고 이렇게 하지. 그 말을 빼먹었구나. 한 잔만 먹고 운동하자. 난 양치질 하면 20분 걸려. 또 가져온 사람 생이가 있는데 안 그래? 엄청 맛있대. 그 잘 찾아봐. 굴도 있어. 김장김치래. 그러니까 수육에 굴에 굴을 찾아 김치 파김치에 김장김치 한 점 올려서 그리고 줄라면 찢어서 주든가. 그 찢어 있는 거잖아 다. 이렇게 많은 거를 먹으라고? 응. 아, 진짜 잘 벌어. 장발에도 묻혀도 돼 안 돼? 찢어 먹으면. 묻히세요? 사람이 먹을 만큼 찢어줘야지. 안 짜요 김치. 아니 짜든 안 짜든 이 김치 한 줄거리를 어떻게 먹냐고. 어이 내가 대표로 먹방 함세. 응? 우리 아들 봐봐 표정. 우리 아들은 표정에서 감추질 못해. 나하고 똑같이 닮아가지고 아 배불러 해보잖아. 엄마가 안 먹으니까. 엄마랑 같이 먹으면 너 솔직히 맛있게 먹어주려고 했지. 엄마랑 같이 먹으면 나도 그랬거든. 양치질 할까 싶 걱정되네. 우선 배추가 간디디하고 짜 염장김치랑
굴은 그냥 굴 마시고 수육은 차갑게 변해가지고 배가 고프면 맛있을 텐데 와 좋은 건 아니야. 위원님 밥 안 먹고 그 고기로 밥 채우던데. 그러니까 밥을 안 먹고 배가 고팠을 때. 때는 그렇게 먹으면 돼. 우리는 지금 밥을 지금 양껏 먹고 왔잖아요. 당신이 먹는다니까 그걸 숨기고 왔다니까. 다 알아들었으면서 뇌협박이 안 된 이야기를 왜 하냐고. 뇌협박 다 했으면서. 네? 그 뜯어서는 안 다시 가세요. 내가 밥 차린다고 하기 전에 밥 드실래요? 먼저 이만 한 것 같은데. 그게 국어적인 요소인데 내가 밥을 먹었든 안 먹었든 배가 따질라 하든 말든 당신이 수육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아, 네 하고 반색을 한 거야. 이해를 못해요? 사람이 운동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운동을 하고 있다가 당신이 뭐 먹으라 그래. 아, 예, 나 운동하러 갈게요.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내 스케줄 오늘 중단했잖아요, 지금. 영상 찍는 것도 딱 중단해버리고. 아들이랑 발 맞춰서 30, 40분 딱 운동하려고 했는데 내 말이 안 맞아? 당신 말도 맞고 내 말도 맞추고 그래. 내가 시계도 봤어. 1시야. 꿈 점심시간 밥 먹을 시간인데. 어이, 근데 수육도 갖고 왔으니까 차릴까요? 한 거지. 주고 싶어. 한 입도 안 먹어보잖아, 아들. 고기 한 대만 딱 먹어보고. 운동을 빡세게 해. 입이 개운한지로 운동을 해. 하고 하나 먹고 하고 하나 먹고. 내가 돼지야? 내가 체중 불려? 내가 벌컵 하냐고. 채나 우리 벌컵 할까? 채는 지금 다이어트 중이야. 나도 다이어트 중이고. 수육 삶은 거는 살 안 찐대잖아요. 거짓말 하지 마라. 코끼리가 풀만 먹어도 살쪄. 적당히 먹어야지. 방금 먹었는데 또 먹으면 살이 왜 안 쪄? 무조건 찌지. 엄마 제 발판 올려줘라. 그 기능이 있는데도 쓰지는 못해. 거기 쪼그려 앉아서 뭐 하는 거예요? 그건 그 뭐지? 이거 기계 이렇게 쭉 넘어가는 거? 아, 그런 의자 있어. 그게 아니야. 왜 옆에서 찾냐고 그거를. 미쳐버려. 다 하면서 그러는 거야. 네가 올려 이거야. 평생 보자만 받고 대우만 받아봐가지고 제가 그런 거야. 아까보다 훨씬 낫지. 아까 저기서 이렇게 끝에 있는 발에 아슬아슬하게 결처럼 그렇게 있는 거 보다. 야, 저런 여자랑 평생 산다. 오, 저거 바프 아니야. 바프 H는 무궁이래. 응? 하프가 아니라 바프에. 사모님 생각이. 아, 재나. 이거 저쪽으로 저. 카메라 앞에다 갖다 쟁반차 놔라. 네. 운동하자. 이것도 됐어. 따나. 별로는 맛이 없는 거야? 짜가지고? 짜 맛없어. 그리고 여기 나간 거 이거 마시는 물이지? 내가 갖다 놓은 거지? 이것도 그 옆에다 놔. 네. 마시는 물 맞아요? 마시는 물 맞아. 내가 못 쓰는 물은 저렇게 놔둬. 햇볕에 있는 거 안 좋은 거래. 아 괜찮아. 내가 마실게. 안 죽어. 저건 뭐야? 내꺼 저기 저 쪼리 좀 주라. 저거는 문자 고이는 농구야. 네. 그거 마시면 죽어. 수돗물인데 죽진 않아. 근데 그 안에 막 이끼 끼고 막 그랬어. 니네도 빨래 넣을 때 이거 쓰냐 안 쓰냐? 안 써. 이거 버려. 이거 높이 할 수 있어요? 높게 할 수 있지. 어? 교회 가져 갈 때 1층에 갔잖아. 교회 다음 달에 가져야 하는데 옷걸이가 없는데 싹 뗐네. 그리고 내가 이거 고양이 잡는 용도야. 쇠파이프. 교회 갖다 줄게. 아니 줄라가니까 아깝네. 주지마. 내가 쓰려니까 고양이 잡아야 돼. 아이고. 주지마. 빌려줄게. 나는 그만. 필요하다고 했어. 어이구. 내가 그리고 고양이 쫓을 때 이거 써.
그리고 우리 아들 말 안 들으면 이거 써야 되잖아. 세연아, 그치? 네, 저 화장실 갔다 와요. 이거 올라가는 거 몰랐다는 거야? 응. 다 돼. 한 거야, 한 거. 이걸 만들려니까 힘드네. 아니, 1층에서 철봉 잘하고 있었는데. 이걸 이렇게 길게 할까? 그러면 턱걸이도 하고 철봉도 교회 쓰고 너 가자. 어? 아무리 좋으면 뭐하냐. 내한테 계속 방해가 되는데. 안 그래? 화장실 아까 쟤 갔는데 또 가네. 2층 화장실 나도 2층을 왜 가? 세워봐요. 아유, 어렸을 때 내가 그거 했던 게 아주 진절머리가 난다. 세웠다 내렸다 세웠다 내렸다. 내가 이야기했잖아. 비만 오면 내가 세우고 또 내리고 비만 오면 내리고 세우고 닦고 하고. 저 안쪽에다 놔야 되나? 저쪽에 내가 운동하는데 방해되잖아. 그리고 햇빛은 여기가 좋은데 저기를 왜 놔? 그나마 여기다가 말릴 수 있는 공간이라도 있어서 다행인 줄 알아.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산대? 겨울에 다른 사람들 어떻게 살아? 응? 그러면 평상을 이쪽으로 이쪽 코너에다가 놔둘라니까, 어? 이쪽에는 늘 빨랫대를 들었다 놨다 내가 할게. 응? 요 테이블 있잖아. 저쪽 코너에다 내가 평상을 놓을게. 응? 그럼 되잖아.
됐어. 어제 쓸 때 저것도 갖다가 썰어버렸어. 여기 저런 테이블 없어 상관없잖아. 저거 뭔지 모르겠어. 안 썰어. 씻게 돼. 어? 우리 1층에서 쓰던 싱크대. 싱크대? 어. 여기 안에 전기탄, 장가 이런 게 들었어. 네. 근데 이걸 버리면은 이런 것들을 다 외부에다 노출해 놔야 되니까. 귀찮아서 내가 놔둔 거야. 2층 욕실에 놓을까요? 이 싱크대를 욕실에다 뭐하러 놔? 아니, 그거 지금 손에 든 거야, 이거. 비닐봉지에서. 이거를? 2층 욕실? 나무 있는 데다? 아직 안 씁니다. 우리 여기서 고기 구워먹고 여기서 노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게 지금 연탄을 여기서 쓴다고요? 간혹 가다 번개타는다. 우리 막 고먹기도 하고 그랬잖아. 급할 때, 수도 하기 싫을 때. 우리가 지금은 옥상하고 1층에서 먹으니까. 아니, 나는 이 1층에서 쓰던 식기들이 아까워서 그냥 놔둔 거야. 이거 딱에서 불 떼는 건 1도 아니야. 5분도 안 걸려. 근데 나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 필요 없으면. 그러면 이거를 저 창고에 넣어놔. 나 여기서 태닝할 때 쓰려고 이불 요 여기다 놔뒀는데 이것도 버려. 허리 조심하고 허리도 허리로 그렇게 들면 안 돼. 허벅지 허벅지. 밀어도 돼. 뒤에다가 이거 놓쳐? 맨 뒤에가 뭔지? 거기 여기에다 세우라고? 응. 생각을 좀 하면 그런 일은 없어. 의자는 어디다 놓지? 의자는 그 옆에다 세우면. 이때도 세워도 좋아하다. 말랐잖아요? 안 말랐대. 시현이가 어제 해놨는데 젖어있대.
네? 위험해. 언제지? 깨물어. 약간 눕혀야죠. 박살이다, 박살. 근데 오는 거야. 어때 자체가 너무. 방향이 약간 더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거. 이제 이거 안 움직일 거잖아. 안 넘어진다 이거 진짜. 넘어질 수가 없어. 쟤는 이거 엄마 안 쓴대. 버려. 복장에다 놔두고 쓰다가 버릴까? 그냥 버려. 나중에 자를 때 이거 잘 세워야지. 뭐? 안 해. 너만 돼. 안 해. 저 안 해도 돼. 시엔스키야. 나랑 같이 놀라고 세워가야지. 그게 시엔이랑 피타로 갈 때 이거 구하려고 여기다 놔둔 거야. 다른 데 놔두면 빼기 힘드니까 발로만 안 밟으면 돼. 어떤 거? 보트잖아. 이리 와봐. 여기다 잘 세워놔. 입구에다 세워놔. 나중에 꺼내기 쉽게. 내가 가장 들어가.
하얘진 것 같아. 확인했어? 확인했죠. 빠지든 안 빠지든? 빠진 건지 안 빠진 건지 모르겠어. 모른다고? 모른다. 빠지겠죠. 너무 빠지. 그럼 또 뭐해? 이미 씨, 이거 뜯어버릴까? 괜찮아? 몇 년 걸어놨다 들어보소. 이거 빨면 부서져 버려. 다 삭아서. 그쪽으로 하면 유리 닫혀. 반대로 해야지. 근데 닭발이 못해요. 왜? 저 원래 학교에서 닭발이 아니에요. 자네 여기 자러 왔는가? 응? 커피 다 마셨지. 대단하네. 너 그 인어 어디 있지? 곰팡이 들었네. 바짝 안 말리면 저렇게 돼. 야, 씨. 여름이냐? 문 열어놓게? 어? 내 잠바 입고 따뜻하다고 그러는 거야? 뭐 입어야 돼? 덤벼 갖고 덤벼 저기. 됐어 됐어. 오늘 아침에도 비 왔나 봐요? 그래? 아침에 나가니까 바닥에 물이 있었잖아. 저녁에 왔던 것이 안 마른 거지 이 사람아. 오늘 말았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어떻게 그렇게 빨리 말라. 밤까지, 아침까지 누가 왔네. 자, 자네하고 나하고 한 조로 시작하세니. 주고받고 하면 돼. 거울 필요해? 아니요. 너 여기 이도 만드는 거 좋아하잖아. 삼두 위로 뻗어. 예, 이런 데 다 운동돼. 어깨, 등. 뭐 불편하진 않지? 네. 무거운 거 아니라서. 오, 야, 씨, 그런 거 보여주고 그래. 나는 못하는데. 오. 네. 남자들이 이런 거 하나만 있어도 같이 놀아요. 하루 종일. 나 강주 가면 대현이 이거 하고 놀아. 별게 있는 줄 알아? 하루 종일 먹고 운동하고, 먹고 운동하고, 먹고 운동하고, 잠자고 먹고 운동하고 이러고 놀아. 먹고 커피숍 가고. 그렇지. 커피숍에서 영화관 가고. 그렇지. 영화관에서 다시 커피숍 가야 되는데. 그렇지. 그런 거 하고 논다고. 아, 이 정면에 거울이 보여야 되는데. 영화 가서 그렇게 하면 우리 보통 한 50만 원 쓰고 오잖아 하루에. 돈 없을 땐 이런 거 하고 놀아야 돼. 하루에 50만 원. 계산 뽑아줄게. 영화표 얼마야? 한 사람당? 12,000원, 14,000원. 14,000원. 세 명이면 얼마야? 43,000원. 43,000원. 극장표만 43,000원이야. 다섯 번 봤어요. 얼마야? 아, 그 옛날 거를. 아니, 대충 나는 굉장히 딱 그래 가면. 계산해봐. 다섯 번. 우리가 갔던 것 중에 다섯 번이 최고니까 다섯 번. 얼마야?
24만 원. 계산이 맞고 안 맞고는 계산 나중에 하자. 밥 먹어 이제. 밥 먹어 얼른. 얼마야? 4만 원. 점심 먹어. 얼마야? 4만 원. 저녁 먹어. 4만 원. 간식 먹어. 4만 원. 극장에 들어갈 때마다 팝콘 사. 아령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들었다 놨다. 야, 얼마 들어? 내가 한 말이 맞아 안 맞아? 맞아. 아니, 물세 들어 물세. 아침에 샤워했으면 끝났는데 또 샤워할 거잖아. 나는 물세 아끼느냐고 안 하는구만. 아. 물세가 왜 나왔냐 했더니 당신이 옥상에서 물 써서 물세가 나오는구나. 우리 옥상 아니지 극장에 가가지고 영화 한 편 두 편 보통 보고 오잖아. 그래도 20만 원이야. 장난하냐? 당신은 극장 가면 너무 써서 차리고 여섯 점 극장 가서 딱 영화만 봐서 차리고. 아니 그런 타린 사람하고 이제까지 살면서 불편했어? 어? 싫었냐고? 좋았는데 과하니까. 아니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마는 거지. 이왕 하는 거 시원하게 해야지. 에이 진짜 왜 이제까지 잘 해서 먹었으면 됐지. 그거 좀 말한다고 불평하고 그거 좀 되새긴다고 불평하고. 이제 또 영화를 보러 가고 싶은데 또 그럴까봐 미리 걱정이네요. 영화 보고 그냥 팝콘 하나에 뭐 하나만 딱 먹기. 그게 되냐고? 어? 그게 돼? 그렇게 하려고 해야지. 이제는 소울도 타는데 뭔. 그게 될 때까지 좀 기다려. 타박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 이제 그러더라. 아버지 어차피 버릴 건데 모두 이제까지 놔뒀어요. 버려질 때까지 마음이 버리고자 할 때까지 기다려. 저 버리려다 또 저거 넣어놓잖아. 안 돼. 어? 시연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네. 버리는 거 1도 아니야. 저거 짜게 하고 불 때는데 5분 걸려? 안 걸려. 그냥 내 추억이고 내 생활이고 내 마음에 뭐라 하지 그거보다? 집착이라 그러나? 애정이라 그러나? 뭐라 그러지? 그 뭐라 애착이라 그러지? 애착. 애착이 생겨서 그러는 거야. 하던 짓거리도 계속 하다 보면 애착이 생기잖아. 뭐 이제까지 잘 뭐 그렇게 봐왔으면서 느닷없이 너 그거 하면 안 되라고 하면 어떻게 안 하고 말지. 안 그래? 그러니까 내가 어디 처박혀 운동만 하는 거야. 지하에 내려가면 석 달씩 안 올라오고 가서 운동만 하고 있고. 야, 언제 교대해 주냐? 운동 다 했어요. 30분 한다는 운동. 그거는 충분히 자고 제가 몸에 준비가 돼서 제가 가서 한 거고요. 어제 충분히 잤잖아. 어제 일했잖아요. 뭔 일했어? 아무. 누가 잘랐어? 아빠요. 뭔 일했다고? 바른 거 있겠죠, 뭐. 그럼 나는 뭐예요? 어? 그럼 나는 뭐냐고? 어떻게 똑같으려고 그러냐고. 에너지가 다른데. 지 혼자 다니면서 에너지 있게 하다가 나오고 할 때는 에너지 없으니까 그걸 말하는 거지. 왜 입이 있어 말을 해? 왜 말을 안 해? 입을 왜 닫고 있어?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속 안 좋아졌다. 꿀 먹고? 옥상에서 내가 꿀 먹는데 한 모금 해라 했더니 마시더라고. 그러더니 나는 꿀 원래 안 먹어. 나중에 먹고 난 다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차 맞고 뒤지는 일이 있어. 나머지 제 꿀 먹으면 제 안 받아서 배탈 나요. 차라리 맞아도 제가 못 먹겠어요. 말을 해야지. 딱 먹고 난 다음에 아비 난 꿀 못 먹어. 그냥 되겠냐? 야, 이거 꼬매야 되니까 반을 갖고 와. 손바늘 갖고 오란 얘기예요. 옥상에 쓰던 바늘 있잖아. 여기다 시원. 갖다 놓지 않았어? 시원. 2층 테이블에 놔뒀잖아. 의자 여기 책상에. 식탁에. 라이터. 아까 가방에 있지? 여기다가 라이터 하나 넣어놨으면 좋겠다. 라이터 하나 여기다 넣어놔. 네. 그걸 여기다 넣어버리고 카톡에다 써. 가방에다 라이터 하나 챙겨놓으라고. 네. 이놈 노안. 아 그래도 아직 바늘기를 꽂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 교회 가면 성경책이 아려가지고 바늘도 한 명 써야 되는데. 왜 그 앞에 흘려 있어? 큰 걸 써야 되나? 그 앞에 네 얼굴을 보여주든가. 바늘질 잘하네? 아니요. 학교에서 또 배우지 않았어? 안 왔어? 네, 네 안 배웠어요. 뭐 너 말 잘못한 것 같은데? 배웠지? 네. 그러면 배우지 않았어? 그럼 아니요, 배웠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국어가 맞는 어법이야. 네. 야, 너한테 지금 꼬장 피우냐? 아니요. 가서 밥 하셔나 밥을 하면. 나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렸을 때 할머니한테, 외할머니한테 배웠던 거야. 외할머니는 돌아가시고 없어도 이 바느질은 남아있잖아.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다 가정시간, 가사시간에 다 배워. 네. 나 이런 줄로는 안 해봤지만 하다보면 이것도 자기 나름대로 다 노하우가 생기지 않겠어? 네. 실을 왜 이렇게 길게 잡았어? 한번 꽂기가 힘든데 어차피 한번 꽂는 거 다음에 또 바늘기를 내가 그 어렵게 꽂아야 돼? 그게 잠깐 꽂으려고 다음에 쓰면 되지? 엄마가 돈 주고 가서 배운 거 퀼트 있지? 그 퀼트하고 똑같은 게, 퀼트가 고급 용어로 써서 퀼트지 바느질이야. 그리고 길게 꽂아야지 운동도 되지. 이렇게 쌍스키 운동도 하고. 안 그래? 그 네 진정으로 네 마음을 섞어서 대답한 거 맞아? 너 애기들 졸리면 얼굴 빨개지듯이 너 지금 얼굴 빨개졌다? 졸리냐? 5살짜리 얘기하고 같이 있는 것 같다. 바늘 사다 놓으라고 했는데 바늘 있는 거 확인했어? 당신 바늘 괜찮다 했잖아. 아니 여보로 사다 놔야지 그래도. 바늘이 뭐 수백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딱 부러졌어. 다음에 쓸 거 있어 없어? 빨리 말해줘. 바늘 어디서 팔아요? 당신이 다 사다 줬어.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알아? 당신이 다 이제까지 이 바늘 사다 줬다고. 대바늘, 이불 바늘을. 당신이 다 사다 줬어. 두 번인가 세 번. 부러질 때마다.
근데 부러지면 당장 쓸라면 못 쓰잖아. 여기 잡아. 이 가방의 용도가 뭐야? 말해봐. 이 큰 가방을 내는 용도가 뭐냐고. 시현아. 많이 들어가려고. 많이 담아갖고 다니려고 이 큰 가방을 들고 다니는 거야. 근데 너 왜 거기다 많이 갖고 다니냐 이러면 말이 돼야 안 돼. 어? 딱 필요한 것만 갖고 딱 필요한 것만 갖고 다녀. 없으면 안 되는 것들만. 이거 딱 한 번만 보여주면 배우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응. 어려운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시현아 아빠 지금 하는 건 가장 쉬운 거야. 네. 뭐 어렵게 힘들게 막 이쁘게 이런 거 신경 쓸 거 없어. 터지지만 않으면 터진 거 꼬매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이걸 계속 안 꼬매잖아? 지금 맨 처음 요만큼 터져 있었던 거야. 계속 터지잖아. 또 사? 이거 터졌다고? 아 이쪽은 터진 게 없다고 마무리를 칠 수가 없네. 어떻게 마무리를 칠지? 엄마가 가르쳐줬는데. 우선 묶어야 거기서. 묶어서 꼬매갖고 잡아서 당겨서 안으로 넣으라고 했지? 그래 맞아 그랬던 거. 묶고 그 다음으로 가운 가까이에서 안으로 집어넣으라고요. 아니 이렇게 딱 하면 묶는 거를 다음에 들어갈 공간에 묶어야 되겠구나. 이제 깊숙이 안쪽으로 다른 곳에다가 쏙 집어넣어. 딱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 그지? 들어오질 않네. 일단 마무리하자. 한번 더 할까? 100년 가도 안 떨어져.
피곤해서 모두 스케줄 다 취소해야 되겠네, 오시야. 쉬어. 운동도 못할 만큼 피곤한데 뭘 하겠어. 푹 쉬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운동 안 하고 나 트레이너로 가고. 네. 아트 트레이닝 할래? 네, 저기 층에서 앉아서 자고 저렇게 안 먹으려고요. 안 먹을 거잖아. 네. 자꾸 네? 내려가. 저 트레이닝으로 가. 나 저 좀 더 먹을게. 놔두라고요, 저거? 다시 또. 내릴 때는 그걸 내리고 와야지. 그걸 발로 밟고 있어. 없으니까. 올렸다 내리면 내려간다니까. 알았어. 그것보다 뭐라 하는데 이것보다 뭐라 하냐. 무슨 각오라 하냐 얘들아. 아니야 이. 아니야. 그 있잖아 이렇게 쭉 알라비다 있잖아. 표면에 쭉 이렇게 발까지 같이 올라가고 넘어가고. 이거보다 무슨 운동 끝나면 지금 얼른 원상복 해. 얼른 나 안 해. 그래? 말랐어. 차가운 기가 있는 거야. 여기가 무슨 뭐 저기야? 건조기야? 이거 가져가라니까. 뭐야 밥이야? 그래 옥상으로 가져가. 편의점에서 배고픔 먹으라니까. 아니면 누구들 갖고 오든가 좀 있다.